감출하다 보니까 자꾸 화장이 두껍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얇게 화장을 할 수 있을까요? 붉은기 있는 데만 좀 커버 확실하게 하고요. 이런 사이드 부분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 식으로 베이스를 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소량만 한 번만 펌핑을 해서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는 볼 쪽 위주로 먼저 발라주실게요. 다크서클이랑 이렇게 발라주시고 수분 라텍스로 두들겨주는 거예요. 절대 비비지 말고 촉촉하죠? 요거는 물에 적셔서 쓰는 스펀지예요. 그래서 각질이 일어나거나 건조해 보일 때 그리고 좀 커버력이 좋게 밀착력이 있게끔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은 날은 이렇게 볼 쪽에 한 번씩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두들겨 주시면 돼요. 차이 많이 나요. 신기하죠? 네. 볼인데 팩 바르는 듯한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겉에 커버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신 다음에 절대 비비시지 마시고 두들기면서 사이드로 빠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밀착력도 되게 좋고 각질이 일어났던 것들이 다 눌려서 커버가 확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매끈하죠. 네. 건조한 것도 없어 보이고. 아니 손으로 하는 거랑 많이 다른 거예요? 손으로 하면 이렇게 발랐을 때 얘네들이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말라요. 오일프리 타입이어서 이런 데가 커버가 잘 안 돼요. 손으로 하다 보면 얘가 여기에 묻어버리면 이 손에 묻은 아이들이 얘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커버력이 자꾸 떨어지고. 자꾸 밀리고 손으로 하다 보면 너무 세게 하게 되고 그리고 각질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브러쉬로 바르고 최대한 자극 없이 그냥 두들겨서 각질을 내가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얼굴이 홍조도 덜 보이고 커버력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콧볼 있는데도 이렇게 자 그리고 절대 비비지 말고 두들겨주면서 턱 있는데도